최근에 구대명이라는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전당대 득표율 90%의 이재명 전 대표. 누적 득표율이 거의 90% 이상 압도적인 득표를 얻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 그런데 최근에 김두관 후보가 연일 작심한 듯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비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내 소수 강경 개딸들이 우리 민주당을 점령을 했습니다. 옛날에 북한하고 대결해야 하니까 유신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 뭐가 다릅니까? 탄핵이 우선이니까 당내 다른 목소리는 필요 없다. 이거는 전체주의 사고입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 당에? 5만 10만 이 정도인데 예. 민주당 당원이 250만 명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5만 10만 정도밖에 안 되는 분들이 어떻게 민주당을 점령하죠? 물론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열성적으로 의견을 낸다고 해서 표는 하나입니다. 그분들도. 1인 1표예요. 그 전당대회 뭐 몇몇 참가자들, 지지자들이 김두관 후보를 향해서 사과하라, 뭐 욕설 비슷한 것도 내뱉고요. 그에 격양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데 김두관 후보는 최근에 이런 분위기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봉주 후보, 민주당 당원이 250만 되는데 개딸 열성 지지자, 대략 10만 명 되는데 어떻게 점령하냐. 혹은 다음 하면 양문석 의원도 뭐라고 거들었냐면요. 이건 해당 행위다. 윤리심판원에 제소돼서 징계받아야 할 정도의 말이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이거 꽤 조금 김두관 후보가 얘기하면 할수록 좀 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선거전에 들어가면요 입이 거칠어지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문석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윤리심판원에 제소되어 징계해야 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김두관 후보가 초반에 조금 선전을 하는 듯 하다가 너무나도 힘을 못 쓰고 너무 조조한 지지율을 보이니까 많이 마음이 다급한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근데 초반에 선전을 했다고 보기에는 또 너무 이재명 전 대표가 압도적인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치에 비해서 기대치에 비해서 예. 해석의 나름인데요. 예. 그래서 저는 김두관 의원이 당원들을 향해서 거친 말을 쏟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아니 비판과 비난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지만 전 당원들도 조금 성급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지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위, 3위 후보들을 좀 존중을 해주고 또 그들의 말에 목소리를 좀 기울여주고 또 어차피 당이 잘 되자고 지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으로만 또 강성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예. 거기에 또 최고위원들까지 또 가세를 해가지고 김두관 후보가 잘했니 못했니 하는 거는 정말 총뿌리를 안으로 들이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저희 민주당의 지금 현재 전당대회가 예. 사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의 과거 전당대회가 비교했을 때 사실 당대표 후보군이 너무 좀 취약하기 때문에 예. 흥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낮은 투표율로 좀 보여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끝까지 조금 품격 있는 모습으로 분열을 좀 막아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민주당 소속의 강성필 부위원장도 인정하신 부분이 흥행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 이제 구조가. 근데 이제 이현정 의원님, 이런 네. 부분일 거예요. 좀 더 뜯어보면 이재명 전 대표가 거의 누적 득표율이 90%가 넘는 10명 중 9명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가 되는 걸 원하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투표율이에요. 시도별 권리당원 대략 28만 명의 권리당원 중에 9만 명만 투표를 참여했다. 지금 투표율이 31%. 그러면 31%에 가진 사람들이 그중에 9할이 이재명 전 대표를 뽑았다면 숫자로 봤을 때 대표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투표율이 30%가 안 되냐. 뭐 이런 당내 다른 의견도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 투표율 31%는 이야기하지 않겠죠. 지금 나오는 90%만 이야기를 하겠죠. 거기에 가려져 있는 이제 이 선거의 어떤 경선의 진실은 바로 이 31%에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뭐 이재명 대표가 워낙 이제 탄탄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뭐 90% 이상 되는 지지를 얻고 있지만 좀 본인들 자랑하지 않습니까? 250만 당원을 자랑하는데 실제로 지금 투표율은 31%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그만큼 이번 전당대회에 대한 흥미가 없다는 것이고 또 본인들이 찍을 후보가 없다라는 것도 뭐 포함이 될 겁니다.
워낙 뭐 이재명 대표 어떤 저 혼자 앞선하고 있는 그런 구조니까. 예. 특히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김두관 후보가 그동안 친노나 친문이나 뭐 이런 분들의 어떤 이 표를 좀 응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일단 그쪽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으흠. 예를 들어서 뭐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뭐 등등 이런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예. 상당히 아마 흥행적인 요소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구도는 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만 투표하는 뭐 이런 구도로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비명을 김두관 후보가 결집시키지 못했다. 그렇죠. 예. 비명과 반명을 결집시키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 어차피 이제 이 민주당의 어떤 큰 흐름은 아마 10월 달 이재명 대표의 선거 결과 나온 이후에 아마 요동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뭐 물론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투표율 50%에 못 미쳤지만 뭐 그보다 더 적은 너무 압도적인 독주 체제가 있다 보니까 투표율. 그런데 그러면 뭐 30%의 투표율에 또 90%가 압도적이라고 하더라도 총 이재명 전 대표를 뽑은 당원수는 그리 많지 않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동시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9대명 누적 득표율 90%가 넘는 이재명 전 대표의 당대표 선거와는 달리 최고위원 선거는 다소 요동이 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아까 김민석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이래가지고 그게 지금 찍혀버렸어요? 그게 찍혔어요? 제가 등수가 좀 안 나오는 거 빼놓고 재밌으시죠? 아니 근데 이재명 시대에 우리는 주인이 되었고 주권을 가졌고 평등하게 교감하고 있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준비한 화면 그대로입니다. 성춘 부의장님. 그 4위에서 1위 된 중간에는 이재명 전 대표 표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것이냐라고 만약에 단순히 보면 이 한마디 했을 뿐인데 갑자기 최고위원 후보의 1위가 됐다. 누군가는 뭐 명심수석 최고위원을 노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뭐 사실 저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저 발언들이 나오고 나서 실제 1등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도 보면서 참 대단하다.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는구나 그런 평가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하다는 의미에는 긍정적인 겁니까? 부정적인 겁니까? 뭐 복합적인 겁니다. 네. 뭐 여러 의미가 있겠죠. 그만큼 예. 당심이 집중되는 힘도 있는 것이지만 예.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왜냐하면 또 이 1인 2표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 정봉주 후보에 대한 이 당원들의 뭐 이 미묘한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위로 치고 올라갔던 것인데 또 그런 정봉주 후보가 뭔가 이재명 대표의 바로 옆에서 수석 최고는 바로 옆에 앉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렇게 되는 것을 또 꺼려하는 그런 목소리 때문에 아마 김민석 의원에 대한 지지가 좀 몰리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우려스러운 것은 저렇게 해서 수석 최고위원이 됐을 때 예. 과연 김민석 최고위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된다면 예.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사실상 본인의 자력으로는 뭔가 힘을 내지 못하다가 뭔가 이재명 대표의 지지를 받고 나서 이렇게 치고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뭐 당원의 선택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예. 아까 우리가 앞에서 투표율도 좀 살펴봤지만 지난 2년 전 전당대회 때 민주당 그 전당대 투표율이 37.9%였거든요. 예. 물론 아직 당원들이 가장 많은 호남과 서울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투표율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은 이것보다 낮게 나타날 것으로 뭐 예측이 됩니다. 그런 안 그래도 흥행도 저조했는데 뭔가 친명 일색의 최고위원 중에서 뭔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점 찍었다고 할 수 있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치고 올라갔다. 국민들이 보실 때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 물론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있었죠. 주류는 늘 얘기합니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힘을 모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우리 당이 다르게 되는 이유는 당신과 명심이 민심이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아, 명심이요? 그러니까 당신과 민심이요. 그러니까 당신과 예. 민심이 다르게 나타난 예. 경우 뭔가 중도층 외연 확장에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좀 남은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라도 친명 후보들이 그런 것들을 좀 어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이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분명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참여를 안 하는 건데 예. 그런 것들을 또 좀 고려해주면서 전당대회가 치러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아, 저도 그게 기억이 안 났는데 성춘 부장께 말씀하셨던 게 그러니까 지금 이 30% 지금 조금 31%인데 네. 지난 전당대 2년 전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가 당시 77.7%로 박용진 전 의원을 꺾었을 때가 37.9%였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지금 뭐 예전보다는 관심이 줄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것보다도 낫다 뭐 이런 정도 해석은 가능하겠네요. 근데 여기 보면 그렇다고 뭐 민영배, 강선우 두 최고위원 출사표 낸 의원들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뭐 명심팔이 논란 이런 거에 자유로운 사람들도 아닌데. 쭉쭉 치고 올라가는 김민석 의원, 뭐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민주당 당원들조차 이번에 어떤 최고위원 후보로서 나온 후보들이 서로 간에 차별점이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친명 1색의 그 사람들이 나와 있었고 그 와중에 저는 정봉주 전 의원에게 표가 몰렸었던 것은 지난번 공천 과정에서 앞서 얘기했었던 2년 전에 당권 경쟁에서의 라이벌이었던 박용진 전 의원 이유는 알 수 없이 하위 10%가 되면서 그 지역구에 정봉주 전 의원을 공천을 하려고 했었죠.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었을 때 민주연구원과 그리고 또 연수원장 이런 몇 가지 기관에 있어서의 기관장들은 최측근들로 넣어놓게 되는데 연수원장이 정봉주 전 의원이 원장으로 쓰였습니다. 그것들이 다시 한번 알려지고 그런데 공천 과정에서 어떤 과거의 막말들이 좀 파문이 커지면서 공천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당원들이 생각을 해서 정봉주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봉주 의원보다는 오히려 김민석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고 알겠습니다. 당원들이 봤을 때는 굳이 정봉주 의원을 찍어줘야 될 이유는 없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비슷비슷한 사람들 중에서 이재명 대표가 더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들이 일극체제로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주 정도 남았나요? 8월 18일에 민주당의 전당대회인데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투표율 뭐 저조 뭐 이런저런 얘기까지 네 분의 의견 고루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민주당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고요.